그래서 서비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홈페이지에 이렇게 호스팅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서비스 관리나 이 개인화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모아놓은 섹션이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런 관리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링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우선 FTP를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SSH라는 걸 이용해서 접속을 해서 이 원격에서 서버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우선 서비스 접속 관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스팅 서비스마다 FTP나 SSH나 뭐 또는 텔넷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FTP 접속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비스 접속 정보가 있네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FTP나 SSH에 접속을 할 때는 runphp.cafe24.com으로 접속을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아이디는 runphp다. 비밀번호는 여기 적혀 있지 않은데 이 상품을 신청을 할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runphp.cafe24.com에 이 FTP와 SSH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파일질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 건데 이 생활 코딩 홈페이지에 기타의 개발 도구 밑에 보시면 파일질라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티라고 하는 것도 항목이 있는데 요것들을 참조하셔서 제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제가 파일질라를 띄워놨고요. 그리고 사이트 관리자에서 카페24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새 사이트를 클릭해서 만들면 되고요. 일단 호스트는 아까 이 FTP SSH 주소에 적혀 있는 요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디는 여기서 제공하는 아이디, 여러분들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runphp라고 적고 비밀번호는 역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연결을 하면, 자, 로그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웹호스팅의 서버에 접속하는 거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스팅 언더바 유저 밑에 runphp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 따따따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웹호스팅에서 따따따나 그 public underbar html과 같은 디렉토리를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이 데이터를 위치시켜야지만 그 디렉토리 밑에다 위치시켜야지만 이 public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루트에다가 놓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어떤 보안이 요구되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 public한 웹 공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이웹 루트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공간인데 그 부모 디렉토리에다 위치시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중요한 파일들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따따따 또는 public underbar htm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찾아서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냥 가장 말단에 있는 디렉토리에다가 적당한 파일을 업로드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일을 업로드 시켜 볼게요. 자, logo.php란 파일을 따따따 밑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따따따 밑에는 로고.php란 파일이 있죠. 그러면 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요 FTP SSH 주소를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요걸로 접근을 하면 아마도 외부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저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페24에서 나오는 어떤 공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제가 방금 로고.png라고 하는 파일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요 파일로 접속을 하면 요런 화면이 나오니까 제가 파일을 제대로 올린 것이고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SSH라는 걸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보면 자, 저는 푸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제공한 runphp.cafe24.com으로 접속을 하고요. SSH라는 프로토콜을 선택을 하고요. SSH는 뭐냐면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 커맨드 라인, 즉 명령어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푸티는 그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 서버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호스트네임에다가 이 SSH 주소를 입력하고요. 자, 오픈 누르면 예, 로그인을 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에 여기서 제공해주는 SSH ID를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예, 접속에 성공을 한 거고요. ls-al은 예,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보는 것이고요. 여기 아까 보셨던 파이질라로 보셨던 따따따라고 한 디렉토리가 있죠. 저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cd change directory라는 뜻이고 띄우고 따따따라고 하면 제가 위치를 옮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logo.png 파일이 예,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접속한 것은 쉘이라는 걸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그 카페24의 이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한 거고요. 요걸 이용해서 그 서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지우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ls-al이나 아니면 cd나 이런 것들은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 여러분들 아직 운영체제를 배우지 않은 분들이거나 리눅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은 이것을 모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운영체제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는 건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은 보통 이 웹호스팅 업체들은 MySQL admin 또는 PHP MyAdmin, 자, PHP MyAdmin 이런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이 생활 코딩의 강의 중에 PHP 강의 중에 데이터베이스와 PHP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예,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 MySQL Admin 웹 Admin이라는 링크를 클릭해 보면 예,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접속하기를 클릭하면 예, 이렇게 팝업이 뜨네요. 그럼 여기서 사용자명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디는 역시 runphp라고 알려주네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등록했던 이 웹호스팅을 신청할 때 등록했던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runphp라고 한 디렉토리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예, 다양한 예, 그 기능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드려봤자 소용이 없을 테고 데이터베이스 섹션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웹호스팅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업체를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건 예, 참 애매하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로 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웹호스팅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예,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업체 말고도 좋은 업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웹서비스를 적용할 때는 예, 다른 업체랑 잘 비교를 해보시고 예,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식 뭐 또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웹호스팅 말고도 가상호스팅 또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서비스가 늘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의 특징은 예, 가상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독립적인 서버에 예, 독립적인 운영체제,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준다는 거죠. 웹호스팅이 여러분이 아주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예,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가상호스팅, 클라우딩 컴퓨팅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마치 물리적인 서버 한 대에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시스템 운영하는 데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점들은 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생활코딩의 헬로월드 시리즈에 보시면
기타군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가장 뜨고 있는 웹 서비스, 그 클라우딩 컴퓨터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사용법, 뭐 이런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이 강의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가상 호스팅 또는 클라우딩 컴퓨팅을 사용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은 예,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